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3주차입니다. 그래서, 3주차가 조금 내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우리가 좀 등한시했던 질문들을 내가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요, 이제 또 평상시 문제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점수가 오늘보다는 좀 더 나올 겁니다. 자, 같이 또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를 틀렸고, 내가 헷갈렸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번. 도시 군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자, 이건 뭐 판서 할 필요 없죠, 그죠? 도시 군 기본 계획은 한 개 도시 아닌데, 그렇죠? 다른 도시와 광명시가 부천시와 연결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광역계획권 지정에서 수립해야 하는 광역도시계획이지만 살짝 거친다. 물론 전부 다 거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계획의 기본 취지가 뭡니까? 도시군기본계획이라면 이걸 광역도시계획화 돼버리면은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것도 지정해주니 많이 시간 걸리니까 옆에 있는 부천시장과 특광, 특시특도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얼마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전부를 포함하여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지만 끝에 마지막 서술어가 임의적이므로 여기다가 전부를 빼버리고 그냥 일부를 해도 맞고 전부를 맞고 또는 원칙은 전부 또는 일부 다 들어가도 맞고 그죠? 전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2번 시장들은 본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토재 맞죠 그죠? 토재 광역도시계획은 그냥 기 도시군 기본 계획은 기 플러스 토재.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 플러스 토재 플러스 환까지. 환, 토재, 기. 그 다음에 플러스 토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러스 환, 토재. 세 가지 계획을 얘기하면 그렇죠. 3번.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두 계획 중에서 상위 계획인 어디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것이죠. 뜬금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 3번이죠. 4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몇 명? 10만 명 이하에 시험에는 뭐 8만 명인 경우 7만 명인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10만 명 이하라면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 더 있죠.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모두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단 두 개 중에서 이거 하나죠. 5번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맞죠? 그죠? 수립 또는 변경인가 수립할 때도 기, 공, 지, 수. 변경할 때도 기, 공, 지, 수. 다 하는 겁니다. 이 공법은요, 저를 봐요.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다른 법들도 보면은 만약에 허가받아라. 그러면 변경도 허가입니다. 근데 경면상의 변경은 반대예요. 아시겠죠? 허가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인가받아라. 변경도 인가받아요. 하지만 경면상의 변경은 인가받지 않는다. 인가받지 않는다로 끝내는 것도 있고 대신에 인가받지 않는 대신에 신고하라 하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반대예요. 반대.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변경도 다 하는 겁니다. 답 3번이죠. 자, 2번.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획의 상세 정도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차등 항상 강조합니다. 균등하게 뭐
평등하게 아닙니다. 차등, 구미시, 여기죠. 광명시, 여기 뭐, 서울시, 여기 부천시, 뭐, 지방 가면은 다 달라요. 그죠? 예. 그 지역에 맞게 하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차등을 두고 입안해라. 2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줄여가지고 안보상, 국방상, 안보상. 기밀을 요할 때, 기초조사를,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 주, 지, 입 할 때, 이때, 입, 협, 심, 결, 고 할 때, 경미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 다섯 글자. 그래서 내용도 내가 줄여가지고 다섯 개만 한 겁니다. 경미한 사항. 그죠? 다섯 개. 이, 불, 농도, 5%. 다섯 개죠. 그죠? 그때는 뭡니까? 요것도 다섯 개입니다. 기, 주, 지, 협, 심. 아시겠죠? 경미한 사항. 이, 불, 농도, 5%. 기, 주, 지, 협, 심. 그 다섯 가지 생략 요건입니다. 그런데, 주협심. 그렇죠? 주협심. 다시 말하면, 국방상. 지금 공부 요령은 요령. 국방상. 또, 안보상. 생략해달라고 요청시. 공교롭게도 보세요. 전부 다 세 글자, 세 글자. 그렇죠? 국방상. 또 뭡니까? 안보상. 또, 요청시. 그때는 딱 세 개만. 주협심만. 아시겠죠? 국방상, 안보상, 요청시, 생략사항은 기하고 지는 안 들어가요. 뭐만 들어가요? 주협심만. 주협심. 세 글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기초조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지방의회도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주민의견, 협의심의.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국방상, 안보상. 지금 안보상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주민 의견 다 듣다가 다 안보가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견, 주민 의견, 협의도, 심의도 다 어떻게 합니까? 의견 듣는 와중에 비밀이 새어나간다. 그러므로 이건 주협심만. 국방상, 안보상, 요청시, 주협심. 기하고 지방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2번이 이것도 여러 번 했던 것들입니다. 3번. 3번 요거죠.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여기 지방의회, 지방의회 있고, 그 다음 여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입안하고 결정이고요. 지방의회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의무적 청취. 뭐죠? 용, 광, 기. 요거잖아요. 용. 용은 용삼이. 그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 다음에 광역시설 또는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가지는 빼고, 공원도 들어야 돼. 근데 공원 중에서 두 개 빼고, 작은 거, 소공원, 작은 거, 어린이공원. 아시겠죠? 공원 빼고, 빼고. 근데 시험에는요, 항상 앞에 거, 요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러므로 용도 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그죠? 예, 들어야 한다. 의무적이죠? 4번. 도시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협의 요청 받은 기관장은 요청, 얼마 내에? 30일 내에. 저를 봐요, 요것도. 그래서, 요거, 요거. 요렇게 얼마라고요? 요렇게 얼마? 며칠? 30일. 요거잖아, 30일. 그런데,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든 그 관리 안에 있는 전부 다 기반 시설. 그죠? 심지어 마지막에 있는 지구단위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입안해서 결정 절차에 밟을 때 협의 기한은 30일이에요, 30일. 그런데 이 중에 딱 하나만 10일이에요, 10일. 입지 규제. 했잖아요. 그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파트 안에 가면 나와요. 딴 건 다 30일인데 얘만 며칠? 10일, 10일. 얼굴 표정이 지금 처음 들어보는 그런 느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겁니다. 지금은.
24페이지. 24페이지. 맨 위에 리얼. 리얼, 리얼. 며칠? 10일. 물론 출근하지 아니하는 공휴일은 빼고, 아주 쉽게 말하면 예. 어쨌든 10일. 그러니까 원칙상 30일이지만 입지 규제라고 딱 나오면은 11일, 10일. 그것만 같이 묶어서. 요 짐은 했잖아, 지난번에. 그죠? 예. 다음. 5번. 시도이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시 도배 두는 건축위원회 플러스 도계비가 공동심의. 요거잖아요, 요거. 예, 여기, 여기서 심의할 때에 국토법상 도시계획위원회랑 건축법상 건축위원회가 둘이 공동심의해라. 뭐만? 지구 단위와 관련된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든 계획이든 하겠죠? 요것만, 요것만 공동심의해라. 그 얘기죠. 맞는 편이죠? 3번. 용도 지역의 지정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1번. 공유 서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핵심 단어 뭐라고요? 같으면. 같으면 지정된 걸로 본다 그랬죠. 항상 나와줘야 돼. 같으면 지정 특례. 기, 주, 지, 입, 협심, 결. 결정되면 지정. 그러니까 결정까지. 결정이 지정이니까 몇 가지는 하지 마라. 한 걸로 간주한다. 지정 특례입니다. 근데 고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왜? 육지하고 바다 매립이 같으면은 그 경계선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정된 걸 본다. 다르면은 이거는 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바다 매립 그 부분이 같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걸 그 지역 주민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고시함으로써 알려줘라. 누가? 특광, 특시, 특도, 지상군수. 그 지자체 장례하는 겁니다. 가장 실 예로 저기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그 군산하고 그 밑에 부안군에 속해 있는 새만금. 그건 좀 크지만 아직은 그 거기만 있는 거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바다 매립 이해하면 돼요. 그러므로 1번은 같으면 무조건 마음속으로 아 끝에는 지정된 걸로 본다가 나오면 맞고, 여기다가 뭐 결정고시다 하면 틀리고, 그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라 해도 틀리고 하면 되겠죠. 맨 끝에 지정된 걸로 본다. 맞죠? 2번. 산계법상 일반 산업단지 또 있죠. 일반 산업단지 국가 도시첨단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하나 있죠. 뭐죠? 농공단지는 X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항만법상 항만구역. 하나 더 한다면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 요거는 반드시 도시지역과 뭐라고요? 연접. 요 단어가 들어갔지만 요걸 싹 빼서 나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연접. 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4번은 여러 번 나와도 지문인데도 또 낸 겁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4번은요.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봐도 돼요. 잘 나오기 때문에.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A 또는 B, 그렇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적이므로 농림지역이 빠졌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자, 맨 끝에 서두로가 의무적이요? 의무적이요? 의무적이죠, 그죠? 이때는 A 또는 B가 다 나와야 돼요. 의무적일 때는. 하나 더 빠지면 틀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 더 있죠.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그때는 뭘로만? 농림지역으로만.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거의 틀리게 할 수 없잖아요. 방금 말한 그 질문은요, 틀리게 하려면은요, 농림지역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나와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틀린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잘 안 내. 맞는 질문밖에 안 냅니다. 얘 가지고 자꾸 하나를 빼는 겁니다. 빼가지고. 왜? 산지관리법이니까 농림지역과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4번 질문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5번 택지 개발 촉진법상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 곳이 되었다가 저를 보세요. 조금 전에 지정 특례입니다. 결정의 특례요. 그죠? 갑자기 농림적인데 이제는 도시적이래. 아시겠죠? 그러면은 중도 해제는 모두 똑같아. 중도 해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완료라는 글자가 없으면 무조건 중도 해제입니다. 그러면 옛날 거 돌아간다 그 말이죠. 농림적으로 하면 된다 하면 되는데 완료라는 글자 들어가면은 완료 해제. 환원 X. 아시겠죠?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곳이 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완료. 자, 완료자가 들어간 것은 뭡니까? 완료 해제. 환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이거는 완료 해제이므로 지구 지정 이전에 용도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근데 시험에는 또 환원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한 문제 풀더라도 내가 딱 설명한 이유는 지금은 옳은 질문이지만 이렇게 틀린 질문도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답 4번이 정답 되겠죠? 4번.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 관, 농, 자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가장 쓰는 뭐라고요? 보전자가 들어가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한다. 4번은 틀리면 안 돼요. 4번은 지식은 쉬운 겁니다. 이거는 쉬운 거예요. 2번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 지역은 공작물의 설치가 금된다. 이게 참 이게 좀 응용된 건데 요거는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요거는 자, 잘 보세요. 관리 지역이 관리 지역이다.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관리 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했다. 그럼 뭡니까? 보생계 중에서 어디 보전 관리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받아 건축행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금지가 된다 틀린 겁니다. 틀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공작물로 딱 표현한 겁니다. 공작물로. 그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뭘로? 보존관리지역에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받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틀린 게 2번입니다. 3번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래는 적용하는데 도시지역의 경우는 앞으로 싹 밀어가지고 개발할 거니까 그러니까 적용치 아니한다. 4번 요거는 일단은요 방금 여기서 3번 4번 요 두 질문이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평상시 자꾸 흘려버리고 잘 안 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좀 좋겠죠. 여러분들 19페이지 요약집 19페이지 쌍가로 8번에 동그라미 1번이에요. 접도구역. 나도 그죠? 예. 접도구역에서는 건축행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죠. 바로 위에. 그리고 이제 지금 4번에 4번 지문이 방금 그 쌍가로 9번 요약집 19페이지 쌍가로 9번 지문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 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게요. 간혹가 시험에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틀리겠지, 그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데 용도 구역은 없기 때문에 용도 구역은 행위 제한 세잖아요. 그건 적용한다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돼요. 아, 그냥 8번, 9번 도시적 안 하네. 용도 지역 지구 안 하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좀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요 두 질문은요. 이게 뭐 이렇게 매년 잘 나오는 거 아닌데 가끔 잊을만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한 번만 더 체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용도 구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 바로 개, 시, 수, 도, 입 다섯 가지 용도 구역 가지고 다 낸 겁니다. 이 문제가 제일 쉬운 겁니다. 왜? 개, 시, 수, 도, 입 용도 구역이 다섯 개니까 각각 용도 구역에서
하나씩 지문 다 나올 때 이것이 지정권자 가지고 잘 물어봤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세부적으로 나온다면은 시가와 주동구역에 관한 내용을 낼 확률이 있긴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먼저 1번. 이때는 주어 보지 말고 지정권도 보지 말고 내용을 먼저 보세요. 개발자는 구역 개 써봅시다. 시간 많으니까 개 개 시 수 도 입 그죠? 자 개발자는 구역 누가 국장이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시도 틀렸죠. 국장은 해야 되고요. 하나도 안 되면 국장 여기서 공부할 때 국방부 장관 요청이니까 보안상 즉 안보상 그게 있다는 거. 개, 시. 자, 시는 뭐죠? 시니까 시도지사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국가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 연계 요때 요 말이 있으면은 국장이야. 없으면 누굽니까? 시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4번 시가화 주선구역은 앞에 주어가 국정이라는 뭡니까? 시도이사 나와줘야 돼요. 국가 계획과 연계된다는 말이 없으면 시도이사 있을 때 국장이에요. 뭐 수산자원은 뭐 알다시피 이제 누굽니까? 해장. 자 몇 번이죠? 5번 시도관이고 해장. 도시 자연공원구역과 입지 규정 같은 구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장. 그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입지 규제 국장이 아니고 시도 또는 대장. 3번이 바로 시도 또는 대장이니까 대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뭐 둘 중 한 명만 나오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죠? 시도가 나와도 맞고 대장도 맞고. 6번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지역에서 주차장, 공공청사, 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까? 결정하지 않는 것들이죠. 25페이지 요약집 25페이지 자 맨 밑에 쌍가로 2번에 1번 보시면 일단은 기반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맞지만 밑에 박스 예배 그죠? 도시지역이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든 동그라미 1번 요거는 외우지 말고 자주 읽어주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겠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6번에 1번이 틀렸다. 이거 요 문제집에도 이런 거 다 연관된 질문이 있어요. 2번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보상 등 이거는 바로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 26페이지 하단에 있죠. 요거 지금은 따로 법률로 해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뭐 국토법을 한다, 대통령령으로 한다, 조례로 한다, 심지어 공치법을 한다. 틀립니다. 그거 좀 잘 좀 알아주시고요. 그냥 따로 법률 이렇게 고지 곧대로 나와야 맞는 겁니다. 3번 도시군계획시설이 시설이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법상 기준합니다. 국장인데 얘만 그죠?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만 뭐라고요? 끝에 국령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준 국장인데 틀렸네 해서 3번 찍은 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여튼 다 국장은 맞아요. 하지만 얘만 국력. 개발법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기준 국장인데 환지 계획 설치 기준 있죠? 그것만 국령이에요. 두 법이. 그 다음에 4번. 지상
수상 등에 설치한 도시 군계획 시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했죠. 누가 하죠? 중앙관서의 장이 하죠. 그죠? 하여튼간에 대통령령으로 한다. 맞는 겁니다. 맞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관리하는 자가 지자체일 때는 누가 하죠? 그때는 조례로 정한다. 그렇죠? 그때는 조례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 전부 다 26페이지 다 있어요. 5번 도로, 철도 등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 걸쳐 있다. 하나 더. 둘 이상의 특광 능력 공동으로 이용한다. 걸쳐 있다. 길다. 이용한다. 이게 뭐죠? 광역시설이죠. 광역시설.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기반시설. 뭐라고요? 광역시설로 정한다. 맞죠? 이것은 29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있는 내용을 하나로. 이것이 뭐 한 문제로 내기에는 그렇죠.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지문으로 이렇게 좀 출제를 좀 해봤습니다. 7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먼저 시행자가 누굽니까? 시행 누구예요? 원칙 원래 이반권자인데 이반권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크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청인데 얘는 이반권자예요. 한마디로 그죠? 이반권자. 그러니까 이반권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시행하여야 한다. 그죠? 둘 이상 특광 등등에 걸쳐 있으면은 서로 협의해서 공동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행할 자를 정한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맞는 거죠. 그죠? 협의해서 정한다. 그리고 국장, 도지사는 시행할 수 있다. 하면 되겠죠. 그 외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비행정청은, 자,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를 뭘 받으면? 지정을 받아 할 수 있다. 이때 비행정은 공공시행자도 있고 민간도 있지만 공공은, 그죠? 같이 믿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요건 없지만 민간은 못 믿으니까 뭐요? 면적 3분의 2 이상. 뭐라고요? 이상. 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와야지만 지정 받습니다. 누구만? 민간만. 그러니까 요 요건이 도시개발법에서 수용 방식일 때의 동의 요건과 같죠. 그러므로 2번 실시 계획에는 사랑하는 설자씨가 따르죠. 그죠?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한다. 3번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받고 다른 사람, 지자체로부터 인가받은 자, 지정받은 자는 그 사람 찾아가서 인가받으라. 그 다음에 4번 도지사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밑에 시장군수의 의견대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장, 국가계획, 그죠? 쉽게 말하면 국장 또는 도지사 시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은 그죠? 거기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라. 누구만? 민간만. 그러니까 주어가 토주공 들어가서 틀렸다 그 얘기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그 외에 무슨 뭐 공공기관, 뭐 공공단체 하여튼 간에 공공시행자는 동의 필요 없다. 민간만. 그래서 5번이 맞는 겁니다. 정답으로서 8번 타인 토지 출입 등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행정청인 시행자 허가 받지 아니하고 타인 토지 출입. 출입은 당 들어가는 것은 7일 전 통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행정청은 그냥 들어갑니다. 허가증 없이. 비행정청만 허가증이 필요하죠. 2번 이건 오른쪽이죠. 우리 요약해 보시면은 단순 출입이 아니고 들어가서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소유자의 소유자 등의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소유자 등의 동의, 그렇죠? 물론 해도 하나 추가한다면 3일 전 통지 플러스 동의입니다. 아직 일단은 동의 받는 거 맞잖아요. 3일 전 통지 플러스 동의. 단순한 출입은 7일 전 통지. 사용은 3일 전 통지 플러스 동의. 3번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아니죠? 누구죠? 점유자. 거기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 왜 그럴까요? 소유자가 거기에 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그게 살고 있는 자가, 점유자가 관리인이 되었던, 소유자가 되었던 그건 안 중에, 일단은 무조건 점유자.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가 없다. 해야 맞겠죠? 답 3번. 4번, 토지의 점유자. 얘도 중에도, 얘도 점유자. 마찬가지 4번도 토지의 소유자. 하면 틀립니다. 4번도 점유자. 점유자.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의 행위로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하는 김에, 자, 만약에, 옆에 적어봐요. 만약에 거부하지 못한다. 요걸 위반하면 벌칙 뭐죠? 뭐요? 그렇죠. 적어 옆에다가. 위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적어주세요. 1년 1천이 아닙니다. 그냥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 타인토의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맞습니다. 그 담당 행위자가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이 속한 광명시에서 속한 행정청 또는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맞는 편이죠. 자, 9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은 뭐 책으로 보면은 자 37페이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총 3단계인데 자, 1단계 한번 볼까요? 1단계는 뭡니까?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가죠? 이반권자에게 저기 이제 해제 신청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요 한 이유가 뭐죠? 먼저 10년이 지나도록 일단 실효 규정이 몇 년이죠? 20년. 몇 년? 20년. 20년인데 이제 반 딱 지났어. 10년이 지나도록 일단 사업하지 않아야 된다. 아시겠죠? 예. 되고 동시에 뭐라 해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실효시까지 단계를 집행하는 게 아예 그냥 계획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아예 20년 동안 내 땅에다가 사업한다고 해놓고 결론들이 뭡니까? 10년이 지나도 안 했고 남은 기간 동안도 전혀 할 계획이 없다면 결론은 20년 동안 네 땅에서 할 게 없다 그 말이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해제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입안해 달라라고 신청한다. 이때 해놓은 건가? 3개월 내에 몇 개월 내에? 3개월 이내에는 입안을 하겠다 말겠다 통지하는데 만약에 알았어 내가 입안해 줄게 했다면은 6개월 이내에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나 안 할란다 못해 하면은 두 번째 누구한테 이제는 결정권자에게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결정권자가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하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 또 그 이후로부터 얘는 2개월 이내 통지합니다. 알았어 내가 결정해 줄게 한다면은 똑같이 통지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합니다. 근데
또 못하지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한테? 국장한테 해제 신청이 아니고 왜? 국장이 해제한 게 아닙니까? 해제 심사 신청. 시도지사가 결정권자가 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좀 심사해가지고 그 말에 맞나 안 맞나 좀 해주시오. 해제 심사 신청하는데 국정이 뭘 알아? 그러니까 중앙도계위 심의견 맡깁니다. 너들 한번 심의해봐라. 그러니까 해제하는 게 맞겠네요 라고 하면은 시도지사한테 뭐 한다고요? 야 해제해 라고 권고합니다. 이때는 명령도 아니에요. 요청도 아니에요. 권고하면 권고받고 6개월 내에 이행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9번 1번 보시면 1번 도시 군계획 시설 설정 고시부터 10년 내에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방권자에게 그런데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저를 보세요. 현재 요게 빠졌어요. 그죠? 예.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효시까지 줄이면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다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요게 빠졌어요. 그때 해제를 위한 이반을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2번 이반권자 신청받고 3개월 내에 이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3번 이반권자 해제 이반을 하기로 통지하면 통지하고 6개월 내 이행. 4번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반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또 결정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요. 5번 그때 결정권자는 2개월 이내에 통지해서 통지해야 되고 특별한 것 때문에 해제해라. 안 하면 그때 3단계 가는 것이죠. 예, 답은 1번입니다. 10번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포함되어야 하는 뭡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 의무적인 단어 안 나요. 이걸 보고 아 의무적임을 우리가 딱 그려보 되는 겁니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 뭡니까? 첫 번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 11번 개발인 허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1번 농림지역에서 자 물건 적치죠. 우리가 이제 쉽게 공부할 때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가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물건 적치하고 토지정률 변경, 토지분할, 토속제치 토지분할 할 때는 반드시 허가 받아라. 특히 우리 물건 적치할 때, 그렇죠? 물건 쌓아놓을 때죠. 물건 적치할 때, 자 울타리 밖이 밖에서 바뀌죠. 내 울타리 아닌 지역이니까요. 얼마 이상 녹관자에서 얼마요? 1월 이상이죠. 그죠?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받으라. 그러니까 여기 농림지역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죠. 녹관자니까. 그러니까 앞에 1번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는다. 맞다 그 얘기죠. 녹관자에서만 허가받아요. 아시겠죠? 농림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맞는 편입니다. 1번 2번 개발인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 가장 큰 규모가 아니고 뭐라고요? 무조건 각각 용도지역 각각 이게 뭐죠? 주상생자 1만 미만 공관농 3만 미만 보존 5천 미만 이 중에 공관농의 관농 얘 두 개만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조례 따로 정한다. 조례자가 들어가면 관농만. 그러니까 만약에 걸치는 부분이 한쪽이 예를 들어가지고 제 녹지야. 걸치는 곳이 만약에 땅 1이 있는데 하필 1이 걸쳐요. 여기가 만약에 자연 녹지야. 여기 농림지역이야. 그러면 그냥 자연 녹지는 자연 녹지대로 1만 미만을 내는 것이고
얘는 뭐야? 3만 미만. 아시겠죠? 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 자, 그리고요. 3번. 개발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일단은 원칙은 축소요. 그죠? 축소, 그죠? 축소할 때 허가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대가 들렸죠.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또한 있죠. 사업 기간 단축. 뭐 작은 거. 사업 기간의 단축. 5% 범위의 축소. 요거요. 사업 기간 단축. 5% 범위의 축소. 반대로 뭐 연장이나 확대. 연장. 확대는 허가 받아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요거 이제 하나. 문제 풀 때 요령이에요, 요령. 우리가요. 국토법은요. 경미한 사항 하면은 둘, 딱 두 개, 두 개 나오는데 5%입니다. 이불농도 5%. 그렇죠? 얘도 5%예요. 그죠? 근데 개발법 이후로 전부 다 10%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국토법에서 10%라고 나오면 모두 틀리는 거예요. 이불농도도 5%고요. 얘도 5%예요. 그런데 개발법, 정비법 등등은 전부 다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니까 개발법 이후에 무조건 10%란 말 나오면 무조건 인가 받으라 그러면 안 받는 것이고 허가 받으라 그러면 안 받는 겁니다. 왜? 그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하나의 문제 풀 때 요령이 생기겠죠. 4번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 받아라. 저를 보세요. 준공검사 받는데 받는 게 네 개지만 받지 않는 게 두 개지, 그죠? 토지 물건 적지, 토지 분할. 그러니까 토지 분할은 안 받습니다. 물건 적지. 물론 시험에는 물건을 쌓아 놓는 나오겠지만 줄여가지고 물건 적지, 토지 분할. 아시겠죠? 두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아주네요. 5번.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근데 뭔가 지문 자체는 뭔가 맞는 것처럼 보여. 근데 틀렸다는 얘기죠. 왜? 저를 봐요. 이미 책이 있어요. 국토법상 저를 봐요.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걸 봐 안 봐? 안 보잖아요. 반대로인데요. 반대로는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토법이니까 위에 거 위에 거.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안 본지 안 보죠. 위에 거 위에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 되는데 이렇게 지문 내버리면 헷갈리는 거야. 근데 요 위에 내용이 요건 요거 지문 요거 지문 아시겠죠?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 받으면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아무리 뭐 협의든지 말든지 간에 인허가 등등을 받은 걸로 안 봅니다. 이게 얘가 뭐죠? 얘가 요거잖아.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 자, 인허가 의제가 뭡니까?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대신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에 행정기관장과 뭐라고요? 협의해라. 협의하면은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보지만 이때 하나 추가한다면은 얼마 내에 국토법 20일 이내에는 의견을 제출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는 인허가 의제사항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건축법에 가서는 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는 인허가 의제가 안 되지만 반대로 오는 건 된다. 그래서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인허가 의제로 안 봅니다. 제가 아마 그 요약집에 아마 해놨을 거예요. 간단하게. 47페이지 있어요. 47페이지.
쌍가로 11번입니다. 11번. 예. 우리 같이 읽어주면 되겠죠? 12번.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이 중에서 4개는 같은데 하나는 다르다. 51페이지 있습니다. 51페이지. 그러니까 4번은 판매시설은 1.3인데 나머진 전부 단독, 주택,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5번에 공동주택 4개는 전부 다 0.7이에요. 0.7. 그래서 최근에 잘 나와서 된 겁니다. 최근에. 최근에 뭐 작년도 그다음에 그 2-3년 사이에 보면은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시 한번 정세보라고. 하여튼 간에 양이 많지만 요약집이 있는 정도만큼만 알자. 그래서 내가 요것만 정리한 겁니다. 자, 13번 개발법 보겠습니다. 개발계획에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죠. 원칙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줄여가지고 써볼게요. 다 써면 시간 걸리니까. 자, 우리 원칙, 원칙, 원칙. 자, 원칙은 원칙 계획이 원칙 개발. 개발력 계획. 계획 수립해서 뭡니까? 개발 구역 시장 원칙인데 두 번째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 난다. 계획 수립할 때 벌써 이 동네 주민들이 앞으로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 될지 알고 이제 막 땅값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예 땅값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 왜? 그 이유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이죠. 구역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있는데. 요때 우리가 예외적으로 할 때는 먹어서 첫 번째 뭐요?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두 번째 뭐죠? 미개발 지역일 때죠. 주상공 합해도 30% 이하. 그 다음에 보존 녹지는 안 된다 그랬죠? 생산 녹지. 물론 생산 녹지는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연 녹지. 그 다음에 도시 외 지역 관농차. 요거고. 마지막으로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되 자연환경 보전 지역만 뺀 나머지 모든 지역을 얼마든지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세 가지 방금 한 거 세 가지 하는 김에 요 개발 계획에는 원칙 줬을 때 여기 개발 계획에는요 수많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이 중에서 네 가지만 박, 수, 세, 단 네 개만 예외로 수립할 때 유일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예외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그죠? 이거는 예외적이죠. 도시 외적, 자연환경. 2번은 뭐냐? 도시개발구역 밖을 이야기할 때 박, 요거요, 박. 저를 보세요. 요거. 원칙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포함돼 있지만, 예배적일 때 유일하게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중에 박수 세단 중에 박. 박. 끝에 구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배적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3번 이제 국장.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역 지정되면 여기에 지정권자가 누구죠?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누구죠? 국장인데, 이때 국장 지정 사유가 몇 가지? 다섯 가지. 첫 번째, 뭐죠? 국가가 할 때.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세 번째가 요거요. 세 번째 크게, 공공기관, 토, 관, 농, 수, 철, 매가, 정부 최종기관, 철제가, 면제 얼마 이상, 30만 이상으로서 국가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그때는 국장에게 뭐 한다고요? 제안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뭐냐?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쳐 있을 때는 지들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은 네 번째 사유 국장이 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천재지변 등일 때죠. 그죠? 그러니까 3번 토주공사장은
그죠? 토중 화장은 30만 이상으로서, 그죠? 공공기관이죠.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맞죠? 그죠? 하여튼, 그리고요. 저를 보세요. 제안이라는 글자가 나올 때는 무조건 반영여부 통보가 따라간다. 몇 개월? 1개월. 연장도? 1개월. 다시 한 번. 제안. 아하. 제안했습니다. 내가 제안은 했는데 뭐 아무 대답이 없어. 궁금하잖아요. 행정장끼리끼리야. 뭐. 없지만 제안은 보통 요청은요. 끼리끼리 하는 것이고 제안은 나보다 윗사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했는데 뭔가 같아 못한 건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통보. 연장 1개월에서 1개월, 1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서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실시 계획 작성합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요때 저를 보세요. 실시 계획은요. 공공 실시 계획 먼저 요 먼저 시행자 시행자 먼저 시행자를 먼저 지정하는데 시행자 지정으로 누굽니까? 여기 누굽니까? 지정권자. 그러니까 개발 계획도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구역에 당연히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여기 누굽니까? 시행자는 누굽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거죠. 그죠? 물론 여기 개발 계획을 수립 이후에 변경할 때도 누가 합니까? 변경할 때에도 지정권자가 변경하는 겁니다. 나머지 중앙정기관장이든 무슨 뭐 시행자든 시도시사든 이런 자들은 지정권자에게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변경도 직접 요청받아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개발계획, 구역지정, 시행자 지정권 전부 다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가 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시행자 중에서도 공공시행자가 있고 누구죠? 누구죠? 국가지자체. 얘는 동시 행정청이면서 공공이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공공기관, 토, 관, 농수, 철미. 그 다음에 철제, 정부 출연경이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공. 얘네들은 공공이지만 비행정청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민간. 민간은 양이 많죠. 많지만 그냥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 정도만. 하지만 조합 설립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가능하다. 얘네들이, 그렇죠. 얘네들이 뭐 한다고요?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뭐 합니까? 누구한테? 특도 시군구에게 제안. 제안자가 나오면 똑같이 해도 1월 1월. 통보, 반영 여부 통보 1월. 연장 1월.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제한 시에 누구?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 제한 시에 민간 봅니다. 민간 시에 봅니다. 토지 소유자 등등 다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원하고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합니다. 이때 모두 포함하죠? 지상권자도 포함시켜해라 그랬죠. 그 요 한 질문이 요거요. 민간만 3분의 2인데 자 4번에 토지 소유자가 아 맞네 민간 그죠? 민간 민간 이게 안 나와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면 조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 민간 맞구나. 제안하려면 밑에 면적 2분의 1 아닙니다. 뭐라고요? 면적 3분의 2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도 뭐 여기 빠졌지만 지상권자도 포함이 된다까지 같이 해주면 좋겠죠. 답 4번입니다. 틀린 건. 5번은 뭐냐? 요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국장 제안이건 여기 제안이건에 통보 1월 연장 1월 1개월 1개월 그 얘기입니다. 좀 쉬었다 하죠? 예.